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. 규제를 풀어서 미래 산업으로 키워보자는 건데요. 하지만 말만 특구이지 정부나 부산시나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. 배범호 기자입니다. 올 상반기 부산시는 6개의 블록체인 특구 추가 사업 후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했습니다. 하지만 6개 모두 탈락했습니다. 이유는 다양한데 1차로 부산시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 부산은 지난 2019년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돼 실증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 1차 4개는 사실상 끝났고 2차 2개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. 내년부터 부산은 특구 사업 없는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오는 2024년까지, 부산시는 올 하반기 다시 특구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금융위원회하고도 뭐 적극적인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재신청해서 8차 특구위원회에서 좀 심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. 하지만 단순히 부산시만의 잘못일까? 그보다는 금융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.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부산 특구 사업의 여전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. 블록체인 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안, 특히 뭐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부동산 조각 투자, 부동산 저당 토큰 사업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못 만들고 있어요. 규제안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.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미루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에 비해 유럽이나 미국은 증권형 토큰, 부동산 저장 토큰 등에 대한 법안을 이미 확정했습니다. 신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기본 법 제도가 걸림돌이 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만 일정 기간 풀어주겠다는 규제 자유 특구.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그 특구가 맞는 걸까요? MBC 뉴스 배봉호입니다.